오래된 도시에서 찬란했던 불가래 역사와 마주했습니다. 사라지고 없는 시대, 그러나 그 역사는 현재로 이어지고 과거를 온전히 지켜가며 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50년 전의 불가리아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전통을 경험하고 그 소중함을 배운 시간여행. 그 여행이 불가리아 동쪽의 푸른바다 흑해로 이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신비하고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곳.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바다는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줍니다. 수컷상어 잡았어요. 수컷상어. 서로 다른 매력으로 유혹하는 깊고 푸른 바다 흑해. 몸이 바닥에 닿질 않아. 오! 저는 지금 흑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자연은 다채롭고 아름답습니다. 크고 작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자연에서 벗어나 동쪽 끝으로 달리다 보면 닿는 푸른 바다, 바로 흑해입니다. 불가리아 흑해 여행은 여름 도시 부르가스에서 출발합니다. 부르가스는 불가리아의 남동부의 가장 큰 흑해 도시입니다. 19세기 중엽까지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지만 1878년 수도 소피아로 이어지는 철도가 개통되면서 경제교류의 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불가리아의 흑해 여행은 여기 부르가스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소피아의 동쪽 흑해 남쪽에 있는 부르가스시에 왔습니다. 부르가스시는 불가리아 흑해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휴양지예요. 특히 부르가스는 불가리아인들이 사랑하는 여름 휴양 도시로 유명한데요. 그것은 바로 해안가 따라 펼쳐진 이 멋진 바다 때문입니다. 금방이라도 뛰어들고 싶어지는 푸른 바다. 그리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일단 바다를 먼저 봐야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유지나 고래야. 아, 오스프로브딥. 슬랙 약골고 되나 니에시크 땅스키도 오시는 것 같아요. 프로브디프에서 오신 분인데 따님하고 같이 오신다고. 자, 스토리에 오비차 대체로 넘어오래. 나시 모레. 이 이스토리아 내시크도 로플라보다. 저는 왠지 시끌벅적하지 않은 이 바다가 마음에 듭니다. 맨발로 걸어도 보고 혼자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흑해 여름을 즐기는 중입니다. 흑해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조지아, 그다음에 터키가 이렇게 접해 있는 6개 나라가 갖고 있는 내륙해예요. 왜 옛날부터 흑해라고 불렸냐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앞쪽 바다를 보면은 안쪽에 가면 깊이가 한 2,500m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바다가 아주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흑해라고 불렸어요. 아름다운 흑해의 매력에 빠져 매년 찾아오는 여행자 수가 수천 명이 넘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한 폭의 그림입니다. 모델이 뽑힌다면 있어서 아톰 팀 오티리나 고래야 무거움이 프리아스 까끌까지 왔다 도도로 아 도도로 도바카 그거예요 메스네트에 냈어 도카카 그거이마 피아스치는 페스티벌은 나 불가스 10 години подряд са провежда този фестивал. Ага. Всяка година е различна тематиката, като тази година има юбилей. Ааа.
И събрани от всички години по 10 години. Бургас 북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멋진 조각품들의 정체는 바로 모래 조각이었습니다. 매년 거대하고 멋진 모래 조각품들이 들어서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는군요. 이거는 이 성을 만들었는데요. 아, 성에 진짜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창문들도 그렇고. 어떻게 모래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I like the turret. I like that it's all like made out of sand. Yeah, it looks really good. And it reminds me of my favorite film. 부르가스 여행의 추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부르가스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조금 걷다 보면 특이한 지형이 나타납니다. 잘 다듬어진 농경지 같기도 하고 그냥 봐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지만 흑해 인접해 있는 해안 호수가 맞습니다. 오, 라베이테. 사람들이 계속 저쪽에서 수영하고 검은색 몸으로 완전히 몸이 검은데 수영복이 완전 검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우스운 표정으로 막 나오고 있는데 야 몸에 정말 좋은가 봐요. 뭔지 정말 신기하고 막 해보고 싶은데 빨리 좀 가보고 싶어요. 그래 왜 이제 와 또 뭘까 또 뭘 또 와 깔 와 후보 멀리서 쓰라고 또 야 저분은 아직 안 말랐어. 미끈미끈하고 빨리 가보고 싶은데 길은 좁고 오고 가는 행렬은 끝이 없고 몹시 설레고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막 수영한다고 여기 꽉 차 있고요. 자 빠지 우치지 시간. 아 대가리 우치라 우치 때. 우치 때 우터. 아 빨리 빨리. 빨리 소금물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에 먼저 한 20분 정도만 몸을 담그라 그러고요. 눈동자에 들어가면 큰일 난대요. 와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여기저기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들이 무척 신기합니다. 들어보니 여기가 소금 해안 호수라네요. 자, 거대 후보가 누가 갔다. 뭐가 이렇게 좋아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심장, 콩팥, 그다음에 각종 여기 무릎들 관절들에도 아, 저 손에 저 소금 덩어리예요, 저게. 소금 농축된 것들이 물에 있어 가지고 그 안쪽에서 다 수영이 손이 잡히네, 저게. 소금이 하얀색 녹게. 블라고다랴 우스펙. 아타나소보 호수는 바닷물의 유입으로 매년 염분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 소금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 부르가스의 소금 수영장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색깔이 정말 이게 무슨 자줏빛도 아니고 색깔도 물이 까케 노래? 브라보. 와, 발란시란 누구 잠에 뭐 뚫어놓자 발란시란. 지금 균형을 너무 잘 잡아가지고 저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와 이게 소금이 너무 많으니까 염분이 많으니까 몸을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막 옆으로 막 떠요. 와, 요. 이게 염분이 많아서 와 대단하네 대단해. 이렇게 처음에 이런 것처럼 진짜로 와. 누가 봐도 저는 초보자입니다. 다들 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죠.
모제 때를 다 쓸라갔대 솔다 뚜까 뚜까 아스이만 뭘까? 아이스테다. 아 나. 아. 뭐 아. 위치 따라서 붙였을 때 에펙트. 아 에펙트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더 보세요 에펙트. 아 뜨거울이다. 브라보. 와. 기분 탓인지 정말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아 너무 좋아요. 소금을 잠깐 올렸는데도 약간 따끔거려요. 피부가 약간 따끔거리는데도 시원하고 이렇게 좀 문지르자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싹 문지르는데 아프거나 딱 아픈 느낌이 아니고 좀 시원한 느낌? 자연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체험. 이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아타나소보 호수에서는 나름 투어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호수 안에 있는 진흙 수영장입니다. 김 오토 유진아 코레아. 또와. 사가 쉬고 그래? 오케이. 이 진흙을 다 이 바닷물에서 올리는데 어저께 크게 다쳐가지고 요쪽이 시커멓게 멍들고 아팠었는데 어제 여기에 와서 이 진흙을 위에 바르고 좀 치료를 했더니 이제는 그 검은 멍은 갑자기 다 사라지고 그냥 조금만 피만 흘리고 있다고. 오늘 처음 만난 니콜라이 부부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몸에 바른 진흙은 잠시 햇살 아래서 말려주면 된다는데요. 이젠 마지막 단계로 이동합니다. 대화. 문어가 수고. 수고해. 햇볕에 말리니까 이 피부가 이렇게 흙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 이렇게 긁힐 정도로. 이 체험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온전한 흑해입니다. 야, 흑해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요. 너무 추적, 파도가 엄청 오는데 엄청 따뜻해. 드라스카 포마오, 코널레. 아, 나다. 가서 마사지. 와우. 긴 여정 속에 쌓인 피로를 풀어준 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변에서의 추억을 뒤로한 채 부르가스에서 남쪽으로 13km 떨어진 첸겐의 스켈레 마을로 향합니다. 첸겐의 스켈레 마을은 부르가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마을 형태가 좀 특이하죠. 100여 채의 집이 양쪽으로 마주 서 있고 그 사이로 두 개의 수로가 있습니다. 부르가스 옆에 조그만 어촌 마을에 왔는데요. 뭐 날씨도 좋고 집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정말 평범한 어부들이 사는 그런 아주 아기자기한 모습들 마을이에요. 드라베 이때 미에스메 오토 유진학 고래야. 제가 이빨 유진학 고래. 아 또마 유진학 고래. 김새 가져다 오토 유진학 고래. 도양. 아 도양. 도양. 오빠가래. 오 도양가래. 또마 갖고 왜 또마? 아 인스트루먼트 때.
Кочиното море, то това. Вау. Гатето, вау. Това е Черно море. Да, да. Канал, канал. Канал. Хъкхе에서 나온 약간 그 수로 같은 물들이 이렇게 쭉 집 앞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와, 너무 멋져. 그런데 이 마을의 수로는 사실 자연수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을 분들이 만든 인공 수로라네요. 리바스코 셀리시. 아, 리바스코 셀리시. 리바스코 셀리시. 이 냐말리 스페자노 이메. 네, 칭게네스켈레. 아, 칭게네스켈레. 아하. 나 파메스도 스타파. 아, 칭게네. 메스 아, 칭게네스칼레. 나, 너, 네, 오브르조라 오트리바르티. 나 프라이크 바타 카나라 세 쿠파니. 아하. 이제 더 뭐다 이밤에 포트카 모레. 아, 포트카. 리즈미 오브 모레. 오케이. 나. 타우타, 타우타, 노보드라비. 네. 그외 사람들 정말 이 친절하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집 안까지 초대해가지고 자기의 배하고 집들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네요.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그라베이테 그라베이테 그라시. 게다가 우리 시골 마을과 비슷한 풍경에 정겹기까지 합니다. 와, 모젤리, 모젤리. 아, 한번 들어와. 네네, 모젤리. 드라마 있다. 아, 좀, 옷, 유진아, 꼬리야, 킴. 킴, 레이트. 드라마 있다. 노브레도슬리. 여기 동네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를 아주 반갑게 초대해 주셨는데, 식당에 보니까 이 갑자기 홍합이죠? 이게 홍합이 있네. 네. 네. 메시. 자포베데이테. 메시. 오, 투카 코이토 에 미날 니투 자덴 에 오스타날 니투 글라덴. 아, 타칼리. 타카. 투아 셀로 일 이타디 코스타. 타자 셀토. 타자 셀로 셀토 이자 볼가르에서. 아하. 어부의 작은 마을에서는 그 누구도 배고픈 채로 그다음에 목마른 채로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나라베. 자, 건강을 위해서 불가리아 하면 역시 라키아죠. Корейски на здраве. Конб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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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ова значи по корейски конбе, това значи да сушиме чашата. Дадена. 저는 지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말을 몸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거 홍합인데. 또 왜 어떻게 체르노 모레? 체르노 모레. 체르노 모레가? 체르노입니다. 아. 다들 가지 가지. 쫄깃쫄깃거리고. 그러니까 포삭포삭한 맛이 없고 더 쫄깃쫄깃거리고. 제 방문 소식에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다들 집 앞마당에서 이렇게 수확한 그 서양 수박 같아요. 수박 참외는 아닌 것 같고 서양 수박을 저 먹으라고 이렇게 또 그 순간에 가져오셨네요. 아주 감동입니다. 이거 감동.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를 위한 또 다른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수박 깍쓸까 수박. 자, 프릿. 쌀 프릿. 자, 아하. 냅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잡아온 쌀 프릿. 쌀이 하얀 쌀이 이게 되게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식감이 되게 맛있고 씹히는 맛이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작아 보이는 고기인데도 고기가 되게 많네. 이 꼬리까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또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배로 마을 구경을 시켜주신답니다. 여기서 보니 마을 안쪽 골목길과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정박해 있는 배들을 보니 여기가 어촌 마을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아니나 밖이나 같습니다. 편안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 같고 아직 그 도심에 때가 묻지 않은 것 같고 짧지만 있는 동안 정을 듬뿍 베풀어주신 어부마을에서 행복한 기운 가득 받고 떠납니다. 마을 구경이 끝나고 할아버지가 저를 또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마을 가까이 있는 항인데 출항했던 어선들도 다 들어온 시간. 대체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걸까요? 알고 보니 제가 내일 타고 나갈 어선을 알아보셨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이 사장님이 이 배에 타서 흑해에 나가서 고기 잡는 거를 좀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이렇게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블로그들에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헤어짐은 아쉽지만 출항이 기다려집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향한 곳은 부르가스의 북동쪽에 위치한 네세바르입니다. 네세바르는 3천여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대 도시인데요. 예전엔 섬이었지만 육지와 연결된 육개도입니다. 번성했던 옛 도시가 지금은 긴 역사를 품은 채 관광 도시로 굳어서 있습니다. 네세바르에 왔는데요. 네세바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로서 이 네세바르는 다양한 사람들, 불가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행객들이 한 번쯤 여름휴가나 겨울휴가를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죠. 특히 네세바르에 남아있는 중세시대의 흔적은 이 도시를 대표하는 목조가옥입니다. 당시 흑해 연안 건축물의 전형적인 양식입니다. The Byzantine history and the connection with the with Asia. Uh-huh. So you've got a European country that has an Asian feel to it. Yeah, that's right. So you like you can feel the feel Asian feel. Yeah. You get the Greek feel. You get the history. Uh-huh. I love it, and I love the old buildings which are architecture. Yeah. Yeah. 불가리아의 흑해 도시는 고대 중세 유적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발 닿는 곳마다 신비로웠습니다. 흑해 도시의 중세 유적과 어부마을을 떠나 다음 목적지로 갑니다. 어부마을에서 21km 떨어진 소조볼입니다. 이른 새벽 소조볼 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출항을 약속한 그 어선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이제 바다로 향합니다. 첫 출항에 생각지도 않은 뱃멀미가 시작됐습니다. 이반 씨가 뱃멀미 긴급 처방을 내려줬는데요. 오, 저쪽에 오! 저기 돌고래가 막 보여. 세시대도 있었습니다. 돌고래가 바다에서 살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실제 바다에서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죠.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 행운으로 제가 탄 이 어선에 흑해의 싱싱한 물고기들이 가득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배 안이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그물을 내리라는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고 그물을 바다에 내립니다. 아, 오늘 물고기를 되게 많이 잡아야 될 텐데. 일단 그물이 바다로 다 내려지면 이제부터는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 배 아래에선 이반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반 씨를 도와 함께 만들기로 했는데요. 오늘 메뉴는 치즈와 햄이 가득 들어간 샌드위치입니다. 아하. 잘 익은 수박도 먹기 좋게 썰어 담아냅니다. 맛있게들 먹는데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왠지 빵으로 때우는 이 아침이 부족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넬리 글라데니스테 서 산드위치 넬리 글라데니스테 네서 글라데니스테 그 냐무 누구 라우타 아타칼레 비장치 누구 라우타 예 시가라 보팀레 이제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이제 트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고기를 다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저 밑에서부터 그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빌리야, 저번에 고래 돌로. 아, 이스카, 그리 제비 백. 아, 이스카 백. 고래 돌로. 오늘 잡힌 이것은 짜짜라고 손가락 크기만한 생선인데요. 여름철 흑해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잡은 짜짜는 항에 도착하면 대부분 통조림 가공 공장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네일리, 아직 젊어가지고 자기는 힘 절대 안 들고 아주 잘한다고 지금. 그물에 잡힌 건 짜짜만이 아닌가 봅니다. 수컷상어. 와. 가득 잡은 짜짜의 수컷상어까지. 이 정도면 오늘 출항은 성공 아닐까요? 배에서 만난 이반 씨와 함께 소조볼 마을로 들어갑니다. 소조볼은 불가리아 남동부 흑해 연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안 마을입니다. 도시 자체가 오래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쪽에 들어가니 소박한 멋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중세시대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도시 자체가 야외 박물관 같습니다. 이반 씨는 소조볼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마을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답니다. 믿기지 않지만 마을 안쪽에 서 있는 이 작은 건물이 교회랍니다.
오, 그 다양한 그 이콘들 있고요. 십자가 있고, 그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만 성소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소규모고 낮은데 이 자, 또 똑똑한 리스트가 이 престорско време. Ага. Престорско робство. Ага. Не се давали църквите да са по-високи от турчин седнал на кон. Така ли? Вау. Ке со 있기도 제가 이렇게 스면은 머리가 잘 정도로 좀 이렇게 낮고 천장이 낮고 주변에는 다양한 성모 마리아상부터 해서 다양한 종류의 성인들의 이콘들이 좀 있고요. 이곳에 있으니 마음도 차분해지고 숙연해집니다. 불가리아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장소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이반시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장소입니다. 고대 시대부터 사용됐던 우물이라고 그러네요. 특이하게도 지금 입구는 아주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하얀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 레스토랑에 좀 되어 있는데 포르보다 글레다메 그라데네츠 그 우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안티첸 그라데네츠라고 그래가지고 고대 시대의 우물 한번 내려가 볼게요. 4세기 시대의 우물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물이 좀 보이고요. 저 안으로 보면 뭐랄까 약간 좀 이국적인 물이 가득 차 있고 저 이 깊이가 4m 그러는데 저 밑에 4m 보면은 바위 위에서 이제 아마 물이 올라오는 것 같아. 차오 있네요. 차오. 누구 후보 스페멘스 빠지 오자 소접을 잘하기 때문에. 여행은 다음을 기약하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긴 역사가 보여준 신비로움, 소박하고 멋스러운 이 나라를 또 만나고 싶습니다.